함성 소리가 커요, 일단.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교 이런 건 아니고 어느 나라든 다 큰데 저희가 공연했던 게 태국이 조금 큰 곳이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함성 소리가 컸던 걸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귀엽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순수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공항에 갈 때마다 이제 팬분들이 나와 계셨는데 그 눈빛을 보면 좀 진짜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의 눈빛 같은 느낌?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굉장히 감사 표시를 저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키팅나 이거랑 사우디컵 이거랑 키팅나 이거랑 이 정도? 아, 뭐, 긴 문장이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당장에 기억이 안 나서, 네.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게 JB잖아요. 근데, 팬분들이 빠르게 부르면 JB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막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냥 저의 팬분들을 그냥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냥 불러버려서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프렌드 B 이거는 유추해 볼 만하긴 한데 들어본 적은 없어요.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태국 하면 생각나는 거? 추움. 추웠다. 그리고 킹크랩이랑 푸켓 호텔. 네, 이렇게인 것 같은데. 아, 추웠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묵었던 호텔이 에어컨을 엄청 세게 틀었어요. 근데 그걸 또 끄면은 너무 더워지고. 그래서 태국 갈때 항상 약간 후드집업이나 이런 거를 챙겨갔던 것 같아요. 호텔 안에서는 좀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억이 있고 킹크랩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한번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제가 인스타 피드는 아니고 스토리에서도 올렸었는데 집게사장 반갑구만 이러면서 제가 집게를 집고 이렇게 인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어요. 킹크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와, 이렇게 큰게 있을 수 있어? 이러고선, 와, 이거 진짜 너무 크다 해가지고선, 근데 그거를 또, 뭐냐,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와, 이렇게 큰걸 그렇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격표를 보니까 좀 비쌌던,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거 기억나고, 푸켓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팬미팅이죠. 예. 그거 겸 이제 그 어떤 광고를 했었는데 광고랑 이제 엮어서 이제 푸켓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호텔이 리조트라고 해야 되나? 호텔이 아니라 리조트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았어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앨범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네, 좋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덴그립 같은 경우에도 재밌게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일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조금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서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